네, 안녕하세요.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로얄로더에서 한태호 역할을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. 드라마 촬영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화면에 담기지 않는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로얄로더의 코멘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하자. 인심 쓰냐? 굳이 따지자면 친구보단 파트너가 맞겠다. 나 평생 마이너리그에서 살다 늙어 죽을 생각 없어. 그래서 널좀 이용하려고. 메이저리그로 오르는 동안줄로. 태호라는 인물은 언제든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태호가 가진 지능이 항상 최단적인 루트를 생각하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고 가장 합리적인 걸좀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나의 상태와 제 상태가 합쳐지면 이 시너지가 훨씬 더 크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나를 선택해서 앞으로 길을 좀 빠르게 나아가고 빠르게 성공하자라는 의미에서 대사를 한것 같습니다. 네가 말하는 힘, 그 내가 볼땐 별거 아니야. 나한텐 그것보다 더센게 있거든. 간절함. 간절함에 대한 어떤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몸에 익히는 편인 것 같아요. 무언가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건 크나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매 촬영마다 되게 간절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고, 그 진심이 조금이나마 통하길 간절하게 또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답은 하나야. 정해져 있어. 그 답에 도달하냐, 도달하지 못하냐는 순전히 니들 손에 달렸어. 정답을 원한다면 과정을 보란 소리야. 잘못된 과정은 절대로 널 정답으로 데려다 주지 않아. 이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태호가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나았고 똑똑하고 지능적인 부분이 이 과정 자체에 대한 루트의 설계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놓는 친구라서, 또 저런 대사들이 태호를 잘 살려줬던 것 같아요. 그냥 흘러갈 신이 아니라 태호의 어떤 고집이나 마인드 자체를 굉장히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의외다. 저건 너무 그거 그거 할 속으시잖아요. 줄 알고.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귀가 굉장히 빨개요. 되게 뭔가 빨리 숨기고 싶고 막 이랬었어요. 굉장히 냉정한 캐릭터라도 저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줄 아는 친구다. 좀 쑥스럽네요. 여길 지금 이 순간을 더 근사하다고 느끼면 안 되지. 이나 옆에 있는 이유.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? 네가 뭘 생각하는데? 강인하는 황금 동아줄이다. 날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뭐야? 너하고 나 많이 닮은 것 같아서. 그런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태호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다 혜원이를 통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삼각관계에 대한 굉장히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점차 순차적으로 변하다 보면 마지막엔 변해 있을 수도. 순수하지만 순진하진 않아.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고 어디까지인지 아주 잘 알고 있어. 물론 앞으로도 결코 욕심내지 않을 거고. 넌 그저 이런 강인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각인되면 돼. 그 다음은 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.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걸 이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죠. 스스로가 언제든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아이야를 이나와 이 강호그룹에 동시에 전달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강호그룹이 생각하기에 이나 스스로가 되게 뒤처져 있고 도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, 그것이 아니라 우린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. 누가 나의 운을 찾아왔다고? 아니 지금 돈 달라고 싸다구 달리고 난리 났어 지금. 그래서 이세 명의 캐릭터가 정말 잘 보였던 신이 아닌가 싶어요. 정신적으로는 지배를 당해서
이 혜원이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태호와 하고 싶은 걸 다 이뤄내는 이나와 잘 참고 견뎌주고 있는 혜원이,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정말 잘 보이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서로한테 아무 의미 없잖아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너 지금 이러는 거 한 달 뒤, 두 달 뒤,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착잡하죠, 복잡하고. 근데 이나는 계속해서 주파를 던졌고 혜원이는 사실 그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나를 동아줄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도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. 그래서 그걸 또 태호는 알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. 착잡하지만 그녀가 가는 길이 이 길이고 원하는 게 이것이라면, 그리고 제가 나설 수 없고 결국엔 또 엇갈리고 선택적으로 되게 뭔가 좀 서로에게 맞는 방향성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. 괜한 수고를 했네요, 제가. 사직서는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. 평정심을 잃은 순간이 짧았다고 안심하지 마. 오히려 그 짧은 순간 모든 걸 다 내보였으니 앞으로는 절대 네 속내를 들키지 마. 상대가 나라 해도 절대. 태호가 속내를 드러내는 듯한 표정을 지으니 이제 내 사람이 될 거면 이런 표현들은 숨겨야 된다는 어떤 뜻이었어요. 어떤 상황이건 포커페이스를 해서 네 감정을 남에게 보이지 말아라, 뭐 이런 뜻인 거죠. 겨우 30초. 뭐? 절 필요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전 절 필요로 하는 곳으로가 그곳을 또 하나의 강으로 만들면 되니까요. 저 표현이 되게 어려웠어요. 왜냐면 아무리 태우가 되게 지능적이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자칫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세게 얘기하면 태우스럽지 않고, 그렇다고 감정을 전체가 다 숨기면 이 태우의 아픔이 사라지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리액션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셨어요. 뭐 이렇게 본다든지 뭐 아니면 웃어버린다든지 리액션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자신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친구의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건방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텐션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았던, 그렇게 만들어졌던 신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강성주가 우리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? 결과가 그렇잖아. 강 회장은 상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. 그런 강 회장의 뜻을 바꿀 명분과 힘 아직 우리한테는 없고. 그럼 어쩌자고? 야,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? 왜 주저앉아? 결국 뜻을 완성하는 쪽은 우린데? 태호는 그렇죠. 태호는 이 전체를 다 판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이제 플랜을 다 세워놓는 거죠. 그래서 플랜이 뭐 A가 없어지더라도 B안이 있고 C안이 있고 이게 무수히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. 작은 일이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죠. 왜냐면 본인이 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하니까.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든 우회를 해서라도 돌아가서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하는 친구예요. 되게 집요하고 똑똑하죠. 불쌍하죠. 이렇게 계속 무언가 훈련받은 아이처럼 이런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태우의 입장이라는 게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간다는 게. 근데 그거를 뒤엎을 만한 사건이 하나 나오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4부부터 이제 뭔가 휘몰아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쉴 틈 없이 몰아쳐간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받으실 거고, 그리고 저희 또 1화 첫 장면에 사건이 나오죠. 그 사건을 점점 이제 풀어가면서 뭔가 하나로 집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기다리시면서 보면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요. 뒤에는 더 재밌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
네, 아직 더 많은 에피소드가 남아있으니까요. 로얄로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로얄로더는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.